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배우봅서 관광중거진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주요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A 하이시 B 물음표.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패턴을 활용한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말 어떻게? 그렇죠. 您要刷卡还是现金?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这是 A 하이시 B 물음표. 이것은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패턴을 활용한 이것은 당신의 것인가요? 아니면 그의 것인가요? 말 어떻게? 그렇죠. 这是你的还是他的?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要 A 하이시 B 물음표. A를 원해요? 아니면 B를 원해요? 즉 A 드릴까요? B 드릴까요? 패턴을 활용한 커피 진하게 드릴까요? 연하게 드릴까요? 이런 말 어떻게? 그렇죠. 您要浓咖啡? 하이시 단카페 이렇게 말했고요. 네 번째, 是 A 하이시 B 물음표.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패턴을 활용한 오늘 가세요 아니면 내일 가세요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您是今天走还是明天走?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즐겁게, 의미 있게 수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은 제17강, 뭐뭐 해도 된다, 뭐뭐시 가능하다라는 상황의 허락, 허가의 조동사를 사용한 상용 실무회화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괜찮다, 뭐뭐시 가능하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우선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괜찮다, 뭐뭐시 가능하다라는 상황의 허락, 허가를 구하는 조동사 可以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괜찮다, 뭐뭐시 가능하다라는 패턴은요. 可以 동사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동사 자리에 신용카드로 계산하다, 즉 사용하다, 신용카드를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이용, 신용카라는 단어만 딱 넣으면 신용카드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 그렇죠. 可以用 신용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흡연이 가능한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뭐뭐시 가능한가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괜찮다, 뭐뭐시 가능하다, 可以 동사. 두 번째, 뭐뭐시 가능한가요? 라는 말은요. 可以什么什么吗? 그래서 여기서 뭐뭐시 가능한가요? 라는 말을 这里可以什么什么吗?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사 자리에 흡연하다란 말을요. 뽑아내다, 연기를, 즉 담배 피우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초우엔이라는 단어만 살짝 얹어주시면 여기서 흡연이 가능한가요? 여기서 담배 피워도 되나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어떻게? 그렇죠. 저리可以 초우엔마.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10인 이상 단체는 50% 할인해드립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뭐에 드립니다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해도 된다, 뭐뭐시 가능하다, 可以 동사. 두 번째, 그래서 뭐뭐에 드립니다, 뭐뭐시 가능합니다 라고 받아들이셔서 可以 동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중요한 것은요, 50% 할인하다란 말인데요. 할인하다란 말을 치다, 꺾다, 즉 값을 후려치다라는 다절한 동사를 활용해서 할인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자, 여기서 할인율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다, 숫자, 저 라는 표현에서 10에서 그 가운데 숫자를 빼고 곱하기 10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 싼, 저 라는 말은요. 10에서 3을 빼고 곱하기 10 하기 때문에 70% 할인하단 말이고요. 다, 빠져 라는 말은요. 10에서 8을 빼고 곱하기 10을 했기 때문에 20% 할인하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50% 할인이란 말은 다 우저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주어 자리에 10인 이상 단체 한자 그대로 쓰시고 나서요. 한자어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10人 이상더 团体라 말하고요. 10인 이상 단체는 50% 할인해 드립니다. 말은 10인 이상의 단체는 50% 할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어떻게? 그렇죠. 10人 이상더 团体 거의 다 우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무선 인터넷이 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뭐시 됩니다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해도 좋다, 뭐뭐시 된다, 뭐뭐시 가능하다, 거의 동사. 그래서 동사 자리에 무선 인터넷을 하다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첫 번째 무선이란 말은요. 없다, 선이 한자어 그대로 무선 그대로 쓰시고요. 우시에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인터넷을 하다란 말은요. 시작하다, 인터넷, 그물을 이러한 구조. 상왕. 그래서 무선 인터넷이 됩니다라는 표현을 무선 인터넷이 가능합니다라고 받아들이셔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거의 우시에는 상왕.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그 사이의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본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보소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이어서 다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좀 입어보셔도 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뭐뭐 하셔도 됩니다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해도 된다, 뭐뭐해도 괜찮다, 뭐뭐시 가능하다, 거의 동사. 두 번째, 좀 뭐뭐해보다란 말은요. 동사 뒤에 이시야. 그래서 좀 뭐뭐하셔도 됩니다란 말은요. 거의 동사 이시야.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동사 자리에 어떠한 동작을 시험 삼아하다. 즉, 우리말 한자 시험할 시자 그대로 쓰시면서 시라는 단어만 딱 넣어주시면 좀 입어보셔도 됩니다라는 표현 어떻게? 그렇죠. 您可以试一下. 계속해서 여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빈 그릇을 치워도 될까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뭐해도 될까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해도 된다, 뭐뭐해도 괜찮다, 뭐뭐시 가능하다, 거의 동사. 두 번째, 뭐뭐해도 될까요? 앞에도 정리했었죠? 거의 什么什么嘛. 그래서 동사 자리에 치우다란 말을요, 손에 들고 가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나줘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 자리에는요, 빈 그릇, 즉 비어있는 이 그릇, 이렇게 이해하셔서 저거 반즈라는 단어만 살짝 얹어주면 빈 그릇을 치워도 될까요? 즉, 비어있는 이 그릇 치워도 되나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어떻게? 그렇죠. 저거 반즈, 거의 나조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일곱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방 청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손님을 위해 뭐뭐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뭐뭐해도 된다, 뭐뭐해도 괜찮다, 뭐뭐시 가능하다, 거의 동사. 두 번째, 뭐뭐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패턴, 거의 什么什么嘛. 그래서 손님을 위해 뭐뭐해도 될까요? 라는 말은요. 손님을 위해, 즉 뭐뭇을 위해 손님이라는 거죠. 왜인인, 이 단어를 딱 집어넣으면 손님을 위해 뭐뭐해도 괜찮다, 말은 말, 뭐뭐해도 괜찮다, 손님을 위해 동사라는 거죠. 거의 외인인 동사. 그래서 손님을 위해 뭐뭐해도 될까요? 라는 말은요. 거의 외인인 동사마. 이렇게 멋진 패턴 만들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동사 자리에 방 청소하다는 말은요. 치고 쓸다 방을 이러한 구조로 이해하셔서 다사오 방지엔이라는 단어만 살짝 얹어주면 지금 방 청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표현 어떻게? 그렇죠. 现在 可以为您打扫房间吗?
자,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술은 들고 기내 타실 수 없으므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뭐 할 수 없다, 뭐뭐이 불가능하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괜찮다, 뭐뭐이 가능하다, 거의 동사. 두 번째 뭐뭐 할 수 없다, 뭐뭐이 불가능하다, 뿌 거의 동사. 그래서 술은 들고 기내에 탈 수 없다라는 표현은요, 뭐뭐 할 수 없다, 뭐뭐이 불가능하다, 뭐뭐에서는 안 된다라는 구조, 뿌 거의 동사란 패턴에다 술을 들고 기내에 타다, 즉 진이다, 술을 오르다, 비행기에 이러한 거죠. 따이지요, 샹지라는 단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은요, 뭐뭐해 주세요, 비행기로 기탁해서 운반하다, 즉 징, 투어, 윈바라는 두 개의 문장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술은 들고 기내에 타실 수 없으므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은 뭐뭐해서는 안 된다, 술을 지니고 비행기에 올라서는, 그래서 비행기로 짐을 기탁해서 운반해 주세요. 이렇게 결합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어떻게 말할까요? 不可以 带지오 상지 请托运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그 사이의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보는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봅시다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아홉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1회 안에서 리필이 가능합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회 안에서 뭐뭐만 가능하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괜찮다, 뭐뭐시 가능하다, 거의 동사. 두 번째, 1회 안에서 뭐뭐만 가능하다, 즉 오직 뭐뭐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즉 거의 동사, 이렇게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동사 자리에 리피다란 말은요, 이어지다, 잔이, 이렇게 이해하셔서 쉬, 빼이라는 기본 구조에다 한 잔 더 리피다란 말은요, 이어지다, 한 잔 더 라는 거죠. 쉬, 이, 빼이 라고 응용하실 수 있다면 1회 안에서 리필이 가능합니다 라는 표현은 오직 한 잔만 더 리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즉, 거의 쉬, 이, 빼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열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입실 체크인은 오후 2시부터 가능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제 언제부터 뭐뭐시 가능합니다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괜찮다, 뭐뭐시 가능하다, 거의 동사. 두 번째, 그래서 먼저 언제부터 뭐뭐시 가능하다란 말은요, 언제 언제부터 시작하다란 표구죠. 종, 시간, 카이시. 그래서 언제 언제부터 시작해서 뭐뭐시 가능하다란 말은요, 종, 시간, 카이시, 거의 동사, 이렇게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시간 자리에 오후 2시라는 표현, 샤오 량디에라는 표현과 동사 자리에 입실하다, 즉 등록하다, 체크인을, 즉 등록하다, 들어가 묶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서 덩지 루주라는 표현만 살짝 얹어주면 입실은 오후 2시부터 가능합니다라는 표현,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들어가 묶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어떻게? 그렇죠. 종샤오 량디엔 카이시 거의 덩지 루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열한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손님에게 5,000원 깎아드릴 수 있습니다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손님에게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다, 뭐뭐시 가능하다, 거의 동사. 두 번째, 손님에게 뭐뭐 할 수 있다, 손님에게 뭐뭐시 가능하다, 즉 뭐뭐 할 수 있다, 누구누구에게, 손님이란 구조로 거의 개인인 동사라는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동사 자리에 5,000원을 깎다, 즉 싸게 하다, 5,000원을, 즉 싸게 하다, 5,000원의 한국 돈을, 이렇게 이해해서 비엔이 우첸
한비라는 표현만 집어넣으면 손님에게 5,000원 깎아드릴 수 있습니다. 즉 손님에게 5,000원의 한국 돈을 싸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어떻게? 그렇죠. 그의 개인인 비엔이 5,000한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2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숙박하시는 손님은 무료로 수영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료로 뭐뭐 할 수 있습니다.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다, 뭐뭐시 가능하다, 그의 동사. 그래서 무료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요. 뭐뭐 할 수 있다, 비용을 면해서, 즉 비용을 면해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구조, 그의 면페이 동사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사 자리에 수영장을 이용하다, 즉 사용하다, 수영 연못을 이러한 구조, 수용 요용치라는 표현과 주어 자리에 숙박하시는 손님, 묵다 숙소의 손님, 즉 숙소에 묵는 손님, 주숙크런이라는 표현만 딱 집어넣으면 숙박하시는 손님은 무료로 수영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숙소에 묵는 손님은 비용을 면해서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주숙크런 그의 면페이 수용 요용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패턴에다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곡곡입니다. 다 조수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집어봤는데요. 오늘은 뭐뭐해도 된다, 뭐뭐시 가능하다라는 상황에 허락, 허가를 나타내는 조동사 표현에 주목하면서 오늘 배운 주요 상용 패턴만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쩔이 그의 동사마, 여기서 뭐뭐시 가능한가요? 패턴을 활용한 여기서 흡연이 가능한가요?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쩔이 그의 초옌마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그의 동사 이샤, 좀 뭐뭐해봐도 된다 패턴을 활용한 좀 입어보셔도 됩니다.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닌 그이 시이샤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그이 웨이닌 什么什么마, 손님을 위해 뭐뭐해도 되겠습니까? 패턴을 활용한 지금 방 청소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现在 그이 웨이닌 打扫房间마 이렇게 말했고요. 네 번째, 只可以 동사, 오직 뭐뭐만 가능하다 패턴을 활용한 1회 안에서 리필이 가능합니다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只可以 续一杯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단어를 딱딱 끼면서 반복하면서 술술술 입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힘차게 달려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젠